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 탐험을 떠나볼 텐데요. 오늘은 네브래스카주입니다. 여러분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여러분 보세요. 이 황무지를 보십시오. 벌써부터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그 우리 예전에 서부 개척 영화 같은데 보면 이런 지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 이런 바위 틈에서 산적 같은 거 나타나고 막 해서 카우보이들하고 싸우고 막 보안관하고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이렇게 여러분 초원지대 그쪽 그다음에 이런 기암절벽이 있는 이런 곳으로 한번 떠나볼 텐데요. 떠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의 구독자분이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처럼 지적 호기심이 풍부하신 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은 대환영입니다, 여러분. 예. 포장마차가 이렇게 있죠. 네브래스카주. 자, 일단 그러면 네브래스카주. 아, 발음이 잘안 돼. 죄송합니다. 매사추세츠도 잘안 됐는데. 네브래스카도 만만치 않네요. 예, 네브래스카주의 지리적 위치 같은 걸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 보시면요. 참 절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의 진짜 이 중앙. 거의 정중앙이죠. 예,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동부 쪽에 보면 동부 쪽딱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반으로 갈라놓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미국을 이렇게 그러면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네브라스카를 중심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벌써 녹색이잖아요, 녹색, 그죠? 녹색, 녹지가 많은 걸알수 있고, 여러분 여기 이쪽 부분 보세요. 아, 여러분 사막과 무슨 산지 황무지로 돼 있는 거알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또 녹지가 이렇게 해안 주변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서부 개척 시대 때 얼마나 이런 곳이 이 드넓은 땅에서 이런 거 개척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 중간에 딱 있는 게 네브라스카주라는 걸알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쭉 보시면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요, 여러분 한 절반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황무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건조하고 그런 땅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이 강인 것 같은데, 강을 중심으로는 조금씩 녹지가 있지만, 예. 그렇게 그렇죠?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녹지는. 그리고 여러분 보면 링컨, 오마하 이런 도시도요, 이렇게 보면 녹지가 있는 쪽, 경작지가 있는 쪽을 중심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을 중심으로, 그쵸? 강을 이렇게 중심으로. 오마하라는 데와, 오마하라고 하는 도시도 유명하죠, 그쵸? 주경계에 딱 이렇게 바로 붙어 있었고요, 그쵸? 여기 보면 이렇게 경작지는 이렇게 쭉 있는 걸볼수 있는데, 저쪽으로 가면, 야, 진짜 그야말로 그 황량한 대자연이 펼쳐지는 곳이죠? 참 두근두근거립니다. 저는 이런 데 가보고 싶어요, 한번. 이런 데는, 왜냐면 이런 황무지 같은 데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없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다 녹지잖아요. 진짜 아름다운 땅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죠? 예. 미국 심장부라고 하는 게 진짜 이해가 가네요, 그쵸? 딱 중앙에 딱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온 사방이 놀라운 자연경관을 둘러싸여서 동쪽은 대평원, 그죠? 그러니까 뭐 경작을 할수 있는 땅이죠. 그다음에 서쪽은 장엄한 절벽과 산봉우리, 그다음에 모래 언덕, 좀 건조한 황무지,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뭐 유산들이 있다고 하고요. 화석 같은 거 진짜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화석층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가지고 참 탐험하기 좋은 곳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군사 요새도 있다고 하고요. 네브래스카주는 면적만큼 명성도 크다. 면적도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로데오의 발상지. 여러분 로데오 그말 길들이는 그거 있잖아요, 그죠? 말 위에 타가지고 카우보이들이, 그죠? 막그 날뛰는 말을 위해서 얼마큼 버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개척 시대의 랜드마크. 딱 보면 여러분 포장마차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죠? 포장마차 이런 거다 개척시대의 명물들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모래언덕을 배경으로 지는 해의 황홀한 모습을 볼수 있다. 아, 그런데 진짜 보면 정착민들이 푸른 초원과 풍부한 강물을 버리고 황무지를 찾아 떠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무지를 찾아서 떠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진짜 그냥 금이 있다고 하는 소문일 수도 있고, 그 어떤 미지의 땅에 대한 모험심 이런 거, 그죠? 이것도 진짜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이딱 지평선을 쫙 바라보이는 저 황량한 땅을 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스테이크가 역시
뭐 말도 많고 소도 많고 그런 데인가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테이크가 유명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브래스카 주는 미국의 모든 주를 통틀어서 간 길이가 가장 깁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전면에 지금 내세우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 사실을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광객으로서 그렇게 볼건 없다. 대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볼게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심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벌써 그렇죠.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브래스카 샌드 힐스. 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철새들이 찾아오는 걸. 야, 볼수 있네요. 야생동물. 그다음에 두 번째. 와, 여러분 이런 거 진짜 황무지 땅. 여러분. 와. 야, 지질공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진짜 여러 가지 옛날에 암석들부터 시작해서 화석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화석을 발굴해 보거나 이렇게 돼 있어. 소풍을 즐겨보세요. 근데 아, 진짜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데서 캠핑하면 진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해가 딱 떠오르는 그런 광경을 보거나 그러면 진짜 얼마나 장대할까요? 그죠? 그런 장대한 광경에 진짜 아, 전율일 것 같습니다. 그죠? 밤에는 또 별들이 공해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밤에 또 별들이 또 쏟아지겠습니까? 아, 이런 데서 진짜 캠핑하면 아, 진짜 대단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침리록, 굴뚝 바위 이런 뜻이네요. 그죠? 그래서 서부를 여행했던 정착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이렇게 정착가로 쭉 가서 정착하고 나서 대대손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렇게 서부 개척하면서 이렇게 올때 이런 바위를 본 적이 있다. 이런 그러면서 그쵸? 자손들한테 그런 얘기 들려주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아름답습니다. 야, 여러분. 여기는 좀 동부 쪽인 것 같은데, 그쵸? 그다음에 여기는 뭐, 그 강이 굉장히 그 길다 그러니까, 그죠? 그다음에, 와, 여기가 진짜 이거, 스코츠 블러프 국립기념물이라고 하네요. 이 절벽 여기가, 국립기념물인가 봐요. 그런데, 이거 매우 중요한 자연명소를 여겼다고 하는데, 진짜 딱 보면 제단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신성한 의미를 부여했다 보죠? 그죠? 야, 멋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네브라스카주. 자, 여러분. 그래서 관광지는 이렇게, 대자연, 황무지, 이런 것을 구경하기 되게 좋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네브래스카주의 역사와 문화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브래스카주의 문장은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뭐 쭉돼 있는데 주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딨지? 안 나와 있나? 아래에 있나 보다. 딱 중간에 딱 진짜 미국의 딱 명치네 명치, 그죠? 주도는 링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최대 도시는 오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시 190만 명밖에 안 되네요. 그 넓은 면적에. 야, 진짜 깡촌이네, 깡촌. 야. 그리고 지금 보면 공화당 텃밭이에요, 그죠? 이제 이 정도를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거 되겠네. 여기가 오마한가? 주도인 링컨. 여기 링컨. 여기는 오마하. 최대 도시요. 미국 중부의 주고, 면적도 굉장히 넓고요. 인구는 적어요. 그러니까 인구밀도가 낮죠. 그렇겠죠? 황무지가 그렇게 많은데. 이름은 주 전체를 흐르는 강인 플랫강을 부르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말에서 유래됐으며 평탄한 강이란 뜻이다. 뭐 그렇고요. 총 6개 주와 마주하니까 내륙에 있으니까 그렇겠죠. 나 바다를 접할 수 없는 내륙지이다. 그다음에 독일계 주민이 많이 정착했다고 하네요. 체코, 스웨덴, 영국 대부분 백인들이네요. 그죠? 흑인들은 대부분 가장 큰 도시인 오마하에 살고 있고요. 워렌 버핏도 오마하에 산대요. 워렌 버핏. 투자자로서 유명한 그분이죠? 예. 그의 출생지역이 오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오마하의 현인. 유명한 한국인으로는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 박사가 네브라스카에서 유학을 했다. 그렇구나. 이게 뭐예요? 네브라스쿠주, 이거 리하이라고 읽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도넛에 구멍을 뚫는 것이 불법이다. 야, 이런 것도 있나? 르하이라고 읽나? 르하이시에서는 도넛에 구멍을 뚫는 것이 불법이다. 그러면 구멍을 뚫지 않은 도넛이 되는 건가요?
사람보다 소가 많은 깡촌주.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이 장흥도 사람보다 소가 많다고 하니까, 우리 지금 되게 동질감을 느끼네요.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소가 더 많습니다, 사람보다. 그 다음에, 스포츠는 네브라스카 대학교 미식축구로 대동단결이라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프랑스령이었지만, 1800년, 300년, 그러니까 루이지애나가, 여러분, 루이지애나를 구입을 했는데, 루이지애나주가, 여러분, 지금 루이지애나, 그 작은 그 곳이, 그 주만 가리키는 게, 옛날에 루이지애나는 굉장히 큰 땅이었거든요. 저쪽까지. 그래서, 미국령이 되었고요. 1854년에 캔자스와 함께 준주가 되었다. 다음에 뭐 그렇다. 남북전쟁을 끝낸 1867년에 37번째 주로 승격되었다고 하네요. 그게 남북전쟁 이후에 주로 승격되어가지고 남북전쟁에 또 북군, 북쪽에 또 수장이 또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도가 에이브리햄 링컨을 따서 링컨 씨가 된 거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경제는 농업과 축산업. 그 다음에 가축의 사료가 되는 옥수수의 경작이 활발한 편이다. 그러니까 옥수수를 키워서 소를 먹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축산업이 발달하고 이런 식으로 되나 봐요. 그죠? 그래서 옥수수 껍질 벗기는 기계라는 뜻의 콘 허스커가 미국에서 네브라스카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 귀리, 사탕무, 콩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5.157 대장균에 오염된 소고기의 발원지로 지목된 것이 네브라스카라고 하네요. 왜냐면 대규모 축산업이 발달했으니까 공장식도 그런 농장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금 공화당 텃밭인 것 같습니다. 정치는. 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출신인물, 이게 제일 재밌죠. 출신인물. 니콜라스 파크스라고 하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분. 노트북이라고 하는 그 소설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닉 놀테라고 하는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좀 카리스마 있는 배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분도 여기 출신이고 닉 체니는 링거 출생이고 자란 곳은 와이오밍. 말론 브란도가 오마하 출생이군요. 나는 근데 왜 말론 브란도가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죠? 이탈리아 계통인가요? 네. 어쨌든 말론 브란도가 오마하 출생이고 말콤 엑스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시죠. 여기 출신이고요. 워렌 버핏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제럴드 포드도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유일한이라는 분이 여기서 유학을 하셨다. 그렇죠. 출생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양부모가 여기서 자랐다고 하시네요. 재밌네. 예, 그래서 여러분, 네브라스카주는 이 진짜 서부 개척 시대의 어떤 시초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든 사람들의 그쪽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그 개척 정신의 발원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데 가서 좀 캠핑도 해보고 아름다운 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새벽에 찬 이슬을 맞으면서 저 그 장대한 그 바위에 올라서 일출 보고 막 그러면 진짜 기분 끝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네브라스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또 다른 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